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배열의 조작입니다. 즉, 배열을 다루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입니다. 자, 배열은 자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가 있죠. 좀 추상적으로 배열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생겼고 자, 첫 번째 칸에는 들어있는 값은 인덱스 값이 0이고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2 이런 식으로 배열이 생겼죠. 근데 이 0에 해당되는 인덱스 0에 해당되는 값을 여러분이 제거하고 이 1에 있던 값을 예, 0으로 옮겨올 수도 있고요. 또 인덱스 0에 어떠한 값을 추가하고 기존의 인덱스 0에 있던 값을 인덱스 1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값에다가 어떠한 새로운 값을 추가하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값을 제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명령이 제일 끝에다가 값을 추가할 때는 push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값을 꺼낼 때는 pop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pop이 뭐 아마 이 맥락에서 pop을 쓴 이유는 pop이 툭 튀어나오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아마 그 뜻으로 사용한 pop일 겁니다. 제일 끝에 있는 값을 예, 튀어나오게 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리고 자, 첫 번째에 있는 값을 제거하는 것이 shift. 그리고 어떤 값을 첫 번째에 추가하는 것이 unshift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것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배열이라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제어가 될 수 있고 어떤 값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때 이러한 개념들이 사용된다는 것만 추상적으로 일단 이해해 두시면 차차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열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 아까 보셨던 이 그림에서 배열을 추가하는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요겁니다. 바로 제일 끝에다가 배열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우선 코드를 살펴보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li라고 하는 요 변수에 a, b, c, d, e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 array_push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는데 그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하는 배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추가하려고 하는 값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f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 f라고 하는 것이 이 알파벳 e 뒤에 추가되게 돼서 a, b, c, d, e, f의 값을 갖게 됩니다. 한번 결과를 살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a, b, c, d, e, f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배열의 시작점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것, 시작점에 값을 추가하는 것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unshift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코드를 살펴보면 자, 여기 11번 파일을 보면 자, a, b, c, d, e가 되어 있는데요. 아, 12번을 봐야 됩니다. 자, a, b, c, d, e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배열에 배열을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하고 두 번째 인자로 첫 번째에 추가하고자 하는 이 값을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면 이 array unshift가 동작하면서 이 z라고 하는 값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z, a, b, c, d, e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값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여기 14.php 파일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A, B, C, D, E, Z가 있는데요. 자, array underbar shift 하고 첫 번째 인자로 배열을 이렇게 전달을 했죠. 자, 그렇게 되면 요 배열에 있는 첫 번째 요소의 값이 제거가 된 결과가 li라고 하는 변수에 반영이 돼서 바덤프를 하게 되면 얘가 빠져있는 배열이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 0에 해당되는 값이 b가 되고요. c, d, e, z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고 있죠. 자, 그럼 마지막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도 해보죠. 자, 마지막 요소를 제거할 때는 여기에 있는 요 pop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값을 제거한 결과를 이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15번.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B, C, D, E, Z가 되어 있는데 자, array pop으로 인자로 이 배열을 전달을 했더니 그 결과는 가장 끝에 있는 알파벳을 지운 거기 때문에 A, B, C, D, E까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배열의 함수 중에는 배열과 관련되어 있는 함수 중에는 그 배열에 들어있는 값들 있죠. 여기에 있는 C, E, A와 같은 이런 값들 이 값들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정렬하는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ort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sort라고 하는 요 함수의 인자로 자, li라고 하는 요 변수를 주게 되면 이 li에 담겨 있는 값들을 예, 정렬을 해 주는데요. a, b, c, d 이런 식으로 이 보통 알파벳의 순서상에서 먼저 오는 것이 앞으로 오고 나중에 오는 것이 뒤로 가도록 하는 이 정렬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숫자인 경우에는 1이 앞으로 가고 더 큰 숫자가 뒤로 가겠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실행한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16번.php를 확인해보면 자, 이렇게 돼서 결과는 아까는 C, E, A, B, D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A, B, C, D, E 이런 식으로 이 정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반대 순서로 정렬을 하고 싶다면 rsort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아마 이 r이라는 것이 리버스를 의미할 겁니다. 리버스는 이제 반대, 역전 이런 뜻을 의미하죠. 그래서 rsort의 인자값으로 배열을 주게 되면 아까와는 반대로 정렬이 되는데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서 17.php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E, D, C, B, A 이런 식으로 정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배열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거 외에도 이 배열을 다루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는 뭐 검색 엔진, 보통 개발자들은 구글을 많이 쓰긴 합니다. 자, 검색 엔진에다가 php array function 이라고 해주면 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자, 그 검색 결과가 php의 공식 매뉴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걸 클릭해보시면 php의 공식 홈페이지에 배열에 대한 함수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배열을 여러분들이 제어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이 php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입니다. php는 상당히 풍부하게 이 배열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 배열을 좀 복잡하게 다뤄야 되는 경우에 그걸 다루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하고 구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요 함수들, 이 함수들을 한번 먼저 찾아보는 게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이 함수들을 사용을 하지 않고 직접 배열을 제어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경우에는 이건 배열뿐만이 아니라 속도가 확률적으로 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요 함수들은 PHP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PHP를 만든 언어, 뭐 C나 C++과 같은 더 로우 레벨에 있는 언어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드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더 빠를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함수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쓰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표준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그 함수의 어떤 용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요 API를 여기 있는 요런 PHP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 배열을 제어하는 방법, 배열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